안녕하세요, 체크맨입니다. 오늘은 애플워치 8에 관련된 루머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허비고! 제일 먼저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디자인입니다. 최근에 이 디자인 관련된 루머 하나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들 애플워치 시리즈 8은 아이폰 13이나 아이패드 프로처럼 각진 디자인으로 완전히 재설계되리라 예상됐습니다. 이 루머 원래 시리즈 7의 루머였는데 시리즈 8에는 적용이 될 것이다 라는 반응이 많았죠. 하지만 11월 18일 닉스 애플 프로가 밝힌 바에 따르면 디자인적 변화는 거의 없을 것이며 스피커 그릴만 하나 더 추가된 상태로 나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입니다. 시리즈 7에서 이미 한번 디스플레이 크기 키웠었죠. 시리즈 8에서도 디스플레이 변화를 시도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내년에 출시되는 시리즈 8에는 41mm, 45mm 보다 더 큰 사이즈가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로써 디스플레이 크기 선택지가 총 3가지가 되는 셈이죠. 다음은 내구성입니다. 내구성을 중시한 신규 케이스가 출시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라인업인 알루미늄, 티타늄, 스테인리스 스틸에 고무를 추가하겠다는 건데요. 충격 저항 능력과 워치 보호 능력이 뛰어날 거라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운동선수, 등산객 및 극한 조건에서 시계를 착용해야 하는 이들을 타겟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22년 애플워치에는 충돌 감지 기능이 탑재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애플워치에 탑재된 가속도계 센서를 이용하는데요. 중력 가속도의 갑작스러운 상승을 통해서 자동차 사고를 감지한다고 합니다. 감지된 즉시 애플워치는 자동으로 긴급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하네요. Longitude minus 117.5 with an estimated search radius of 41 meters. This message will repeat in 5 seconds. 그 다음은 혈당 측정 기능인데요. 애플워치 후면에 사용자의 혈당 수치를 모니터링하고 측정할 수 있는 센서가 포함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이 센서 공급 업체와 협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만약에 이 기술이 애플 시리즈 8에 적용이 된다면 스마트워치 사상 최초의 기록이 될 겁니다. 이미 19년 국제 당뇨 연맹 발표에 따르면 세계 성인 인구의 약 9.3%가 당뇨를 앓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뇨 환자의 혈당 측정은 대부분 침습 방식을 이용하고 있었는데요. 침습 방식이란 게 손가락 끝을 바늘로 찔러서 피를 내서 혈당을 측정하는 방식인데요. 애플은 이 판도를 완전히 바꿔서 비침습적 방식을 이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애플 비순교 칭찬해! 하지만 비침습적 기술로 침습 테스트 결과의 정확성을 재현하는 것은 이거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서 실제로 적용이 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왜 삼성 갤럭시 워치4도 나만 분간법을 통해서 혈당을 측정하는 기능이 들어갈 거다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결국 그 루머로만 끝났잖아요. 어떻게 될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넣어주세요 좀. 가격은 올리지 말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아이고 혈압이야. 혈압 측정 기능이 추가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반적인 그 혈압 측정 방식은 공기 주머니의 팽창 수축으로 측정하는 방법인데 애플은 심장 박동이 동맥을 통해서 내보내어지는 파동의 속도로 측정하는 방법입니다. 획기적이죠. 근데 뭐 이를 통해서 최고 혈압, 최저 혈압 이거를 측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단순히 혈압의 추이를 확인할 수 있고요. 근데 이 기능을 통하면은 혈압이 갑자기 확 상승했을 때 이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를 해보자면 애플워치 시리즈 8과 관련된 정확한 출시 날짜와 가격에 대한 루머는 아직까지 나온 게 없습니다. 그저 이전 시리즈들을 미뤄봤을 때 22년 9월쯤에 가격은 동결된 채로 출시하지 않을까 예측해볼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45mm 이상의 새로운 디스플레이가 탑재된 워치가 나온다면 가격도 또 새로워지겠죠. 헤이 팀쿠! 가격 그만 올려요! 디스카운트 플리즈! 왓! 하는 팀쿠의 표정이 보입니다. 오늘 준비된 애플워치 시리즈 8과 관련된 루머 총정리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저는 체크맨이었습니다.